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마을에 있는 과일 가게에 왔어요. 과일 가게에는 어떤 과일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자, 과일 가게에는 과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니까 우와, 가을의 대표 과일인 사과도 있고 배도 있네요. 자, 과일 가게에는 어떤 과일들이 있는지 여기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 우와, 귤도 있고요. 여기 위에는 귤보다 훨씬 큰 한라봉도 있네요. 그리고 이거는 애플, 청포도, 청포도도 있어요. 파란 색깔의 블루베리, 블루베리도 있고요. 어, 이거는 딸기인데, 딸기라고 하면 우리가 봄에 먹는 봄 열매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하우스가 있어서 겨울에도 이렇게 맛있는 딸기를 먹을 수가 있어요. 어, 그리고 아래 수박은 여름에 우리 먹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겨울이 되어도 수박을 먹을 수가 있어요. 옆에는 수박보다 조금 작은 메론도 있네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과일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어? 골드키위, 여기 뉴질랜드에서 많이 자란다고 하는 골드키위와 그린키위도 여기 살 수가 있고요. 여기는 체리예요. 체리도 우리나라에서도 나지만 미국에서도 많이 수입하는 체리도 있고요. 여기는 삐죽삐죽한 파인애플도 있네요. 어? 이거는 뭘까요? 오렌지보다는 조금 더 크고 자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와, 애플망고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뭘까요? 성류라고 합니다. 성류? 성류가 있고, 와, 바나나도 있네요. 이렇게 과일 가게에는 신선한 과일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신선한 과일을 저렴하게도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우리 마을에 있는 과일 가게 찾아와서 과일도 보고 과일도 사고 맛있는 과일도 먹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